아니 이게 방송으로 나간다고요? 이래 이 XX. 첫 경험은 아 저 못해요. 못하는 것 같아요. 재능이 없어. 원래부터 알고 있던 공연이었어요. 그래서 한 번쯤 쓰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설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, 제 노래 막 많이 아시는지 이렇게 호응도 해주시고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좀 아직도 두근두근거리고요. 그리고 아까 울 뻔했어요. 원더월 부르다가 울컥해가지고 울 뻔한 경험도 해보고. 네,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비었으면 울었을 것 같아요 저. 네. 어 뭐 있지? 어 나 생각도 못했는데? 잠깐만 끊어주세요. 아 자꾸 오늘은 자꾸 생각나요. 운 띄워주시나요? 띄워주세요. 오른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마지막 키스는 와 이거 세네. 이거 세다. 세죠. 저한테 세요. 어 마지막 키스. 어 지금 내가 25살이니까 24. 네 24. 24. 24살에 서울 공기에서. 네 서울 지역에서 추웠던 것 같아요. 네 겨울. 네 늦겨울. 네 서울 올라와서. 네 여자친구 없었다며. 네 언니들이 뭐라고 생각했어? 어 마지막 키스 주인공이요? 아 그거 밝힐 수 없어요. 그거는 절대 밝힐 수 없어요. 사귀지 않은데 왜 키스했어? 그게 그렇게 돼요. 그게 다들 아시면서 왜 물어보세요? 다들 저보다 인생을 얼마나 많이 사셨는데 3년밖에 안 되셨다고요? 대표님 3년? 네 그냥 좋은 인연이 있었던 걸로. 욕이요? 진짜로 욕을 해요? 심하게? 아니 이게 방송으로 나간다고요? 와 욕을 하라고요? 되게 건전한 프로그램이네요. 이래 이 XX. 손을 따라 부끄러움이 많아요. 그대도 나와 같나요? 자신 있는 신체 부위 눈. 네 눈. 눈이요 눈. 어릴 때부터 눈 이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. 크면서 좀 바뀌긴 했는데 어릴 때 되게 이뻤어요. 사진 보면 눈. 네. 아 두 개밖에 없어요 선택지가? 아, 제 의상 상관없이 두 개 중에 하나. 힙. 네. 네. 이유가 있죠 다. 이유도 이야기해야 되나요? 이유는 많은 예상을 비껴갔겠지만 튼튼하신 분은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 하시는 분이니까 엉덩이. 네. 아 저 못해요. 못하는 것 같아요. 재능이 없어요. 제가 약간 하고 나면 이불 덮고 있고 싶고 못합니다. 젠장. 아 그거 넘어가요. 아 그거 너무 세요. 에이 왜 그렇게. 첫 경험은 무대 첫 경험은 공식적으로 무대 선 거는 24살? 1월 달인가? 네. 그 저희 소속사의 빌리오 코스티 형 단독 공연에 게스트로 섰었어요. 그게 첫 무대네요. 첫 경험 다 했어요 그때. 누가 그래요? 맞아요. 거기 약간 부담감이 좀 생겨가지고 아 이런 곡을 써야지 이런 곡을 써야지 하다 보니까 더 안 써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도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. 슬럼프는 아니에요. 누가 슬럼프를 했지? 저 아니에요. 비 오면 이제 성수기라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네 좋은 곡이 나올 것 같아요. 테나시아 TV1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싱어송라이터 오늘은 왠지 OAN이고요. 오늘 이렇게 발칙한 습격이라는 경험을 했어요.
너무 정신이 없고 짧은 시간이었는데 살이 좀 빠진 것 같고요. 욕을 할 줄은 몰랐는데 욕을 시켜가지고 조금 속이 후련하고요. 앞으로 이렇게 또 더 발칙한 모습으로 공연장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